그 막 거기서 이제 에디트 되게 하는 거 있어. 저. 아니야, 됐어요, 됐어요. 거의 다 들어가는데. 붙었냐 하죠? 어? 싹 붙었어요. 딱 붙었잖아. 네. 아이, 그럼 그 간격 흘리고 누군가 좋게 조절 했는데요, 우리 밑에를. 그죠. 아저씨 올라와 보세요. 잠깐 올라와 보세요. 여기요. 올라와 보세요. 잠깐만요. 이거 설명드릴 게 있어요. 잠깐. 이거 기아 변속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, 그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일단 놓고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기아가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.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요. 근데 이게 안 들어가, 이빨이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. 경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안 들어가면은 클러치를 살짝 놓으면서 타면서 기아는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잖아요. 기아가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기아가 잘 안 들어가면 기아 이렇게 놓고요. 전진 놓고 얘 놓고 클러치를 살짝 꼈다가 살짝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뗐다가 요 살짝 뛰면 집 빠지잖아요. 이렇게 살짝 꼈다가 요 살살 달려가면서 넣으셔야 돼.
안 들어간다고 그냥 막, 이거 막 힘을 하면 안 돼, 이거. 네, 그랬다, 했다가, 눈만 쏙 들어가잖아. 클러치만 살짝 놨다 밟았다 하면, 그 이빨이 살짝 거기를 벗어나기 때문에, 그 들어간다고 이렇게 안 들어가면, 네, 이렇게. 이게 잘 안 들어가, 잘 안 들어가는 거니? 기아 자체가, 그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기아가 아니에요. 구변속 기아는. 얘는 잘 들어가는데, 전후진하고, 얘는 보면은, 국산, 다른 트랙터도 이렇게 보면은, 그게 잘 들어간 편 아니에요. 기아 방식이 틀려요. 얘는 싱크로고, 얘는 그냥 일반 저기 기아가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쓰잖아. 얘는 한 번 넣으면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왜냐면은, 이거는 어디 작업하든지 그런 건 없다. 고정인데. 네, 그렇죠. 이 도로에서 하니까. 네.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제로 놓고 그러면 기아가 망가진다고, 잘못하면. 사이드 당겨놓을게요. 네.